얘들아. 말을 잘 못하네. Hola, ¿qué tal? ¿Cómo está? 나는 누구냐? 나는 광일이라고 해. 그래, 나는 드럼과 보컬을 담당하고 있었지. 드럼이 지금... 좋아요, 보컬이 좋아요? 드럼이 좋아요. 월바리들 근데 뭐 보니까 더 예뻐진 것 같네. 많이 보고 싶었다. 광일아, 수영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어? 올려준다는 수영 브이로그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아, 내가 수영 브이로그를 찍는다 그랬지? 내가 말이야, 아직도 수영은 못해. 지금 뭐야? 예전에 쟤. 내가 근데 수영을 언젠가 배우면 진짜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브이로그 찍을 때 수영복을 근데 찍으려면 내가 벗어야 되잖아. 래쉬가드 입으면 되잖아. 래쉬가드 입으면 되잖아. 뭐를 입고 찍으려고 그런 거였어? 살? 삼각팬티. 그래? 삼각수영복? 너 옛날 수영밖에 모르는구나. 요즘 몰라. 수영은 안 그래. 어찌됐든 언젠가 올려줄게. 한 60살 되면. 광일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를 뽑은 후 왜 매력 포인트인지 증명해줘. 내 매력 포인트는 말이지, 첫 번째로는 내 보조개라고 생각해. 웃으면 보조개가 나오거든. 근데 사실 요즘에 살쪄가지고 보조개가 잘 안 나와.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게. 우와, 대박. 다하루라만이라도 저 보조개가 되고 싶다. 고마워. 내 보조개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빨.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빨. 뭐야? 아, 이빨이래. 치아. 이빨이라 하면 안 돼, 이제. 치아. 치아. 내 치아는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엑스레이로 보여줄게, 얘들아. 뭐가 있을까? 내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노래를 불러줄게. 내가 슈퍼밴드 1라운드에서 했던 노래를 정말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 아까 연습하더라, 쟤.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I'll just say from each other. 그래, 고마워. 진짜! 나 지금 방금 귀 녹았잖아. 아! 괜찮아? 바닥에 내 귀 없어? 귀가 떨어졌네. 고마워. 광일이가 이걸로 첫 승을 거뒀지. 그치. 광일이의 미래 꿈인 뮤지컬 배우가 됐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 한 소절 불러줘. 우리가 안 그래도 어제 딱 얘기를 했었어. 차 타고 가면서 광일이가 저 얼굴로 뮤지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은 우리가 그 관객석에 앉아서 팝콘이랑 3D 안경 쓰고 막 팝콘 뿌리면서 막 웃겠다. 아니, 뮤지컬에 누가 팝콘을 들고 갑니까? 나 진짜! 너 뮤지컬 하잖아? 나 그냥 팝콘이랑 콜라 들고 가서 소리 내면서 먹을 거야. 커플석 있냐? 커플석 있냐? 나는 뮤지컬 배우가 안 되려고 이제 꿈을 잡았어. 저 형들 때문에 뮤지컬은 못 할 것 같고, 그래도 불러주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고마워. 뮤지컬은 못할 것 같아.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 누나 팬이 광일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게 좋아? 1번, 광일아. 2번, 광일 오빠. 3번, 안녕 꼬마 도련님. 4번, 다니. 5번, 그 왜? 누나 팬이신데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번 광일아가 제일 이제 기본적인 건데, 저는 또 기본적인 걸 싫어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 풀네임이 있어요. 풀네임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다니 제임스 신 광일 신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안 부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알겠죠? 다니 제임스 신 광일 신. 광일에게 왈왈이란? 아, 나에게 왈왈이란 말이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내 단짝 친구이자, 사실 내가 친구가 없거든? 근데 너네들이 내 친구고 내 모든 거야. 진짜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진짜 어디든지 함께 가고 싶어. 먹을 때도 항상 생각나고, 잘 때도 생각나고, 일어날 때도 생각나고, 이 닦을 때도 생각나고, 세수할 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나는 너네들과 꼭 함께 평생 같이 하고 싶으니까 우리 60살 돼서 내가 수영 브이로그 찍을 때까지 같이 함께 하자. 고마워 항상.
페루 스타일 애교하고 한국 스타일 애교를 두 가지 애교를 보여주시라는데 페루 스타일 애교가 어떻게 하는 거지? 페루 스타일 애교? 그 스페인어 하면서 애교하면 되지 않을까? 어, 광일이가 딱 페루에 어떤 공원에 갔어. 근데 엄청 귀여운 애기가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광일이한테 달려올 때 어떻게 달려와? 스페인어 하면서. 스페인어 하면서? 그렇지, 페루니까. 가자. 데니, 데니! 데니야! 오, 올라! 오, 올라! 오, 올라! 광일아, 한 개 더 남았었는데. 이번엔 한국 얘기. 한국 얘기. 한국은 어떻게 하지? 한국 얘기. 한국 얘기. 한국 얘기는 이번 한국 얘기가 네발 자전거를 타고 있어. 타고 자전거. 네발 자전거? 자전거. 네발 자전거. 타고 입에 사탕도 물고 있어. 자, 가자. 광일아. 광일아. 배워. 광일아. 광일아. 배워. 바보? 뭐라고? 왜 불러 나한테? 배불러.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렇게는 눈 바꾸겠네. 다니 광일이. 짜잔. 이게 바로 내 사인이고 너희들한테 보내는 내 메시지야. 너무 고마워 항상. 지금까지 나는 광일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테니까 나를 기억해주고 우리 루시를 많이 기억해줘. 고마워. 안녕.